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운동 쉽게 하고 재밌게 하자 마랑입니다. 하이. 발춤. 자, 여기는 여러분들 인천에 있는 더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에 왔습니다. 자, 이곳에 제가 춤 비보잉을 배울 텐데요. 자, 저를 가르쳐 주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. 유튜브 활동하고 계시죠? 자, 갓필드님 모시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비보이는 11년째 하고 있고 팀 프리즘 무브먼트에서 활동하고 있는 비보이 갓필드 양성훈이라고 합니다. 이 비보잉이 뭡니까? 미국의 이제 뉴욕 이제 브롱스라는 지역에서 이제 1960년대에 나온 춤인데 네. 이제 그 동네에서 이제 맨날 이제 갱들이나 이제 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총칼 대신 춤으로 하자 이제 해서 나온 춤이라고 합니다. 인디언 스텝. 네, 자 일단은 자 한 발 나가고 원 하고 자 중심이 앞으로 나가면서 자 투 오케이 자 쓰리 포 오케이 자 일단 이제 아까 이제 비보이 춤의 유래를 설명해드렸다시피 이제 좀 그런 문화에서 나온 춤이다 보니까 이제 내가 좀 더 커 보이고 세 보이게 아~ 네. 내가 짱이야 살짝 요런 느낌 좀... 가수 세븐씨가 옛날에 많이 하셨던 아, 그 세븐 프리즈를 아, 한번 세... 나이키 아~ 프리즈를 한번 네 하나 둘 그럼 이 다리를 이렇게 하고 왼쪽 왼쪽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? 왼쪽 다리는 이렇게 살짝 접어주시면 돼요. 하나, 둘, 그렇죠, 맞아요. 저희 이제 비보이의 네 가지 요소 중에 하나인 탐락을 이제 좀 그냥 재밌게 순서를 만들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은 승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벌써 이겼습니다. 여러분들 이곳은 인천에 있는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인데요. 시간 내주신 우리 갓필드님 정말 감사드리고요. 저 마랑이었습니다. 갓필드였습니다. 네, 로바.